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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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과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